지난 에피소드에서 디지털 서티피킷이 아니라 디지털 시그너츠 살펴봤었죠. 이번에 디지털 서티피킷도 시그너츠와 유사합니다. 특히 이 디지털 서티피킷이 사용되는 것이 HTTPS예요. 그래서 HTTPS가 동작하는 메커니즘, 피가 빠졌네. 메커니즘을 보시면 바로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그너츠의 경우는 어떻게 됐었나요? 시그너츠 앨리스와 밥 간의 대화가 있을 때 밥이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앨리스가 맞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건 앨리스의 퍼블릭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앨리스의 퍼블릭키로만 앨리스가 보낸 이 메시지를 해독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퍼블릭키가 앨리스의 퍼블릭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앨리스 아닌 다른 누가 보낸 메시지는 절대 앨리스의 퍼블릭키로 해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앨리스가 보냈다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퍼블릭키가 앨리스의 퍼블릭키가 어디 있는지 찾아오고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밥이 할 역할이죠. 그죠? 근데 밥이 할 이런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 바로 디지털 서티피킷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 아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도 다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멈춰버리죠. 앨리스가 있고 그리고 아니네요. 앨리스와 밥. 그리고 밥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주는 누군가가 하나 나타나게 되죠. 그게 누구냐니까 디지털 서티피킷을 발행하는 CA라고 하는 그런 존재예요. CA. CA는 Certificate Authority 혹은 Certificate Authentic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증명서를 발급을 하는 그런 기관 단체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CA로부터 증명서를 발급을 받은 것, 그것이 첫 번째 할 일이죠. 그래서 앨리스의 아이덴티티, 앨리스가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CA에게 주고, CA에 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이 아니죠. 반대급부로서 CA는 SSL이라고 하는 것을 앨리스에게 주게 됩니다. CA로부터 앨리스에게 SSL을 주는 거죠. SSL이 바로 증명서입니다. SSL은 약자예요. 여기다 적어놓을까요? Secure 다음에 Socket Layer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밥이 처음에 앨리스에게 접속을 했을 때, 밥이 앨리스와 서로 컨택이 딱 되었을 때 앨리스는 이 SSL을 밥에게 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from 앨리스입니다. from 앨리스로부터 밥에게로 무엇이 날아가느냐니까 이 SSL을 전달하게 됩니다. SSL만 주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줘요. 첫 번째는 SSL 증명서이고 두 번째는 앨리스의 public key를 전달합니다. 앨리스의 API키. 그리고 이전에 그 뭐예요? 그 디지털 시그너처하고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전에는 밥이 앨리스의 public key를 찾아와서 써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렇죠? 앨리스가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고 대신에 이 SSL을 같이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밥은 두 번째 단계 끝나고 이 SSL 발음하기 힘드네. 이것을 누구한테 보내냐니까 C에게 보내요. C에게 보내서 그럼 밥입니다. 세 번째 단계. 그다음 밥으로부터 뭐가 날라오냐니까 앨리스의 SSL이 날라옵니다. 앨리스의 SSL. 그러면은 CA는 자기가 발급한 증명서가 맞는지, 그걸 자기가 발급한 거면 자기의 시그너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그너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맞다, 이건 내가 발급한 게 맞다라고 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요거 1, 2가 여기 적혀 있으니까 좀 헷갈리네. 그래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번엔 from CA로부터 네 번째 단계. CA로부터 맞다 아니다 하는 확인. 확인을 받게 되죠. 그죠? 그럼 확인을 받으면 그럼 밥은 이 사람 앨리스가 확실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앨리스의 public key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public key는 이전의 public key하고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쓰느냐니까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 그래서
from 이 public key를 여기다 적는 것보다는 여기다 적는 것보다는 위에 적는 게 낫겠네. 다섯 번째 단계에서 from 밥입니다. 밥으로부터 뭘 받느냐니까 요 앨리스가 보내준 public key 이걸로 암호화되어진 밥의 시메트릭 키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시메트릭 키를 만드는 것을 이 밑에 먼저 적어주는 게 낫겠네. 다섯 번째 단계에서 다섯 번째 단계 뭘 만드느냐니까 시메트릭 키를 만들 한 쌍의 원페어 어버 시메트릭 키. 시메트릭 키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부했던 그 키입니다. 시메트릭 키. 두 개를 만드는 거죠. 시메트릭 키를 두 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앨리스의 파블릭 키로 암호화한 다음에 앨리스에게 보내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밥으로부터 그러니까 뭘 받느냐니까 원 시메트릭 이 키 오브 밥임 인크립티드 바이 by 앨리스의 public key. 앨리스의 public key로 되어 있으니까 앨리스만이 열어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HTTPS예요. 지금 HTTPS로 진행되는 웹 접속 메커니즘이 그대로 이걸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부터 앨리스와 밥 사이의 대화는 몽땅 다 밥이 보내준 시메트릭 키를 이용해서 이용을 대화, 소통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고 블록체인이라든가 기타 다른 대부분의 어떤 소통 메커니즘이 이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시작하는 것은 퍼블릭 키를 보내주고 퍼블릭 키를 통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어시메트릭 키 방식으로서 시작을 하는 거죠. RSA 방식 같은 밑에 표준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시작하는 것은 시작은 RSA가 전형적입니다. 와 같은 어시메트릭 방식, 어시메트릭 방식에서 메트릭 인크립션을 이용합니다. 왜 이게 어시메트릭이 되나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스펠링이 틀렸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었나요? 앨리스에게 앨리스가 밥에게 제일 먼저 보내주는 것은 뭘 보내주죠? SSL과 그리고 앨리스의 public key로 보내주잖아요. 그죠? 이건 어시메트릭 방식입니다. public key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어시메트릭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public key를 이용해서 앨리스가 밥이 자신의 시메트릭 key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만남, 이걸 핸드세이크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만남은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그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원 확인이 되었잖아요. CA를 통해서. CA를 통해서 신원 확인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메트릭 키로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퍼블릭 키 자체가 퍼블릭 키, 어시메트릭 방식입니다. 이거는 컴퓨터의 어떤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is expensive. 그죠? 따라서 대화는 시메트릭 키로 하되 첫 인사만 어시메트릭 키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요게 CA를 이용한 그러한 디지털 서티피킷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CA는 그럼 앨리스가 앨리스라는 것만 알려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앨리스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지 혹은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가 있는지 혹은 어떤 은행 계좌의 잔고가 얼마 있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은 CA가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표준은행의 경우 표준은행이나 표준화폐 ABC나 갭의 경우에는 CA가 그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CA하고는 역할이 좀 다르죠. 표준은행의 CA는 앨리스의 잔고가 얼마가 있는 것이 확실한지 맞는지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돈이 진짜 돈인지 등을 CA가 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센트럴라이즈드 방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CA가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디센트럴라이즈로 진행이 되게 돼요. 사실한 메커니즘은 또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